네, 안녕하세요. 마크 오너입니다. 오늘은 저희 쿼드의 Q250 V2 예, 교육 연구용 픽소코 기체 수신기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신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S버스를 사용하는 수신기가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프로토콜 사용하는 수신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픽소코에서 다 지원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S버스를 사용하는 FR-SKY의 수신기를 가지고 수신기 바인딩 하는 방법과 수신기와 조종기 바인딩 하는 방법과 아드파일럿과 FC의 세팅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그 Q50 V2 기체를 가지고 한번 우선 바인딩부터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체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수신기하고 FC하고는 포트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배선은 교재를 보시면요. 이제 동봉되어 있는 매뉴얼인데요. 예, 매뉴얼의 아드파일럿의 UART 맵핑 정보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FC에서 보면 RXTX 1번부터 해서 RXTX 7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할당되어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R-SKY 수신기 같은 경우 S버스 쓰고 있는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UART 6번이 RX 프로토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6번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FC에 R6번이나 T6번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RX 프로토콜이니까 들어오는 데이터가 되겠죠. 들어오는 데이터가 되니까 R6번에다가 수신기에 S버스 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배선도를 좀 자세히 보면요. 그림에서는 이제 FR-SKY RXSR 수신기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S버스 아웃포트가 있습니다. 예, 수신기에 보면 S버스 아웃포트가 있고요. S버스 아웃포트가 수신기에 조종기로부터 받은 정보를 S버스 프로토콜로 FC에 보내주는 선이 되겠고요.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S버스 인 쪽에다 연결하시면 안 돼요. S버스 2는 이제 수신기에 리던던트 하기 위해서 이중화 하기 위해서 이제 S버스 1 같은 경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신기 뭐 여러 개를 FC에 연결할 때라든지 드론에서 이제 수신기 장애에 대비해서 이중화 하기 위해서 이제 S버스 2는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V하고 그라운드 그라운드 선은 FC에 5V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S포트라고 있는데 S포트는 이제 텔레메트리 연결하는 포트예요. 근데 이제 아드파일럿에서 지금 FR-SKY 뭐 수신기에 텔레메트리를 뭐 쓸 일도 있긴 하지만 그다지 뭐 쓸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연결할 부분은 저희가 이제 S버스 아웃 쪽에서 나오는 S버스 프로토콜을 R6 쪽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서 납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V 단자에 납땜하고 그라운드
그라운드, 그라운드 단자에 납땜을 해서 회선은 3선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에 지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FC의 포트에서 RCX 쪽에 조종기 수신기에 데이터선이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선 그 해야 될 거는 우선 조종기와 일단 수신기가 이제 우선 바인딩을 해야 되겠죠. 바인딩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신기가 빨간불이 깜빡깜빡하고 점멸이 계속됩니다. 이 상태는 지금 조종기하고 연결이 안 됐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조종기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처음 사용할 적에 바인딩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바인딩을 한번 해주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뭐 바인딩을 계속할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라디오의 전원만 키면 바로 조종기와 연결, 수신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바인딩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초 사용하는 사용자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바인딩 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조종기에서 메뉴를 눌러서 모델 셋업 쪽으로다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조종기는 OpenTX를 사용하는 조종기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셋업으로 들어가서 모델 셋업에 밑으로다가 내려보시면 인터널 RF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RF 쪽에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FR 스카이 수신기 중에 ACC-ST 프로토콜을 쓰는 수신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구형 모델인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이 다 억세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억세스 프로토콜을 쓰는 수신기가 이제 신형 모델이고요. ACC-ST 쓰는 모델이 이제 구형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억세스로 잡아줬습니다. 억세스로 설정을 해주고 그 밑에 Fail Safe 모드는 No Pulse로 잡아주면 됩니다. No Pulse로 조종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모드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No Pulse로다가 잡아주면 되고 이제 그 밑에 모듈이 있는데요. 모듈에서 레지스터를 한번 해야 됩니다. 네, 레지스터를 최초의 레지스터를 한번 해야 돼요. 레지스터 버튼을 눌러보면 웨이팅 상태의 박스가 하나 뜹니다. 웨이팅 상태의 박스가 뜨고요. 이 박스가 떴을 적에 수신기에 전원을 빼주시고 바인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인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FC에 전원을 다시 넣어줍니다. 네, 다시 넣어주게 되면 수신기에 불빛이 아까와는 달리 빨간색과 초록색 불이 동시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지금 바인딩 모드가 되겠고요. 이 바인딩 모드가 된 상태에서 조종기의 창을 보시면 수신기를 RS 수신기를 찾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신기의 이름이 RS라고 정확하게 뜨면 정상적으로 바인드가 된 레지스터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Registration OK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Registration 등록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종기 등록 이렇게 수신기 등록이 완료가 되면 또 이제 수신기 쪽에서는 이렇게 양쪽 두 개의 불빛이 다 같이 점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다시 한번 빼주시고요. 네, 뺐다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조종기에서 바인딩을 요번에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예전에 이제 ACCST 프로토콜스는 구형 FR 스카이 조종기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바인딩만 해주면 됐었어요. 근데 신형 액세스 프로토콜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리시버 1, 2, 3가 있는데요. 네, 리시버 1, 2, 3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조종기의 모델 하나에, 그러니까 드론 하나에, 우리가 이제 그 조종기에서 모델을 셋업해서 어떤 기체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 조종기 모델에다가 세 개까지의 수신기를 동시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체 세 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조종기 하나보다가 이제 그 하나의 모델 셋업에서 세 개의 수신기를 바인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시버 1, 2, 3가 있는데 1, 2, 3 중에 비어 있는 것 아무거나 바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바인드를 눌러주면 웨이팅 RX라는 신호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웨이팅 포 RX가 나오게 되면 이때 기체 앱 수신기에 전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신기에 바인딩 버튼 누르지 말고요. 그냥 전원을 넣어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불이 동시에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신기를 정상적으로 찾았다고 이제 RS라는 수신기 이름이 여기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파인드가 된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 셀렉트 RX에서 찾은 RS를 엔터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바인드 석세스풀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제 바인드까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OK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조종기와 수신기가 이제 바인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신기도 초록색 불로 바뀌고요. 초록색 불이 계속 솔리드로 계속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이제 전원을 뺐다가 조종기하고 수신기하고 이제 전원이 연결이 끊어지겠죠. 네, 그렇다가 다시 수신기 쪽에 전원을 넣게 되면 네, 다시 조종기하고 수신기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수신기와 조종기 간의 그 레지스트레이션, 바인딩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초에는 바인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인딩이 끝나면 전원을 넣었다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냥 꺼놔도 다음에 이제 전원을 넣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바인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드파일럿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종기하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하고 PC하고 FC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연결이 되고 나면 설정에 필수 하드웨어 밑에 네, 무선 조종 보정으로 들어갑니다. 네, 무선 조종 보정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이제 조종기의 레버를 움직여 보는데요. 조종기의 레버를 스로틀부터 움직여보고 스로틀을 움직이는데 지금 롤키가 움직이고 있죠.
지금 요 키를 움직이는데 요는 정상이에요. 요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스로틀 이제 이거 피치 키 올리니까 스로틀이 움직이고 예, 롤 키 움직이는데 피치가 움직이고 예, 이렇게 지금 순서가 다 지금 좀 뒤죽박죽 돼 있죠. 그리고 스위치도 올려보면 예, 이게 5번 예, 이거는 지금 매핑이 안 돼 있고 여기도 안 돼 있고 예, 여기도 안 돼 있고요 예, 이것도 안 돼 있고 네, 예, 이거는 돼 있네요. 예, 6번이 이거 잡혀 있고 그다음에 7번 이것도 잡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세 개 하고 요거 하고 예,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스위치 하고 요 스위치도 지금 안 잡혀 있고 요거가 잡혀있네요. 여기 예, 비행 모드로 쓸 스위치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리턴 톰 쓸 스위치인데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매핑이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무선 조정 고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무선 조정 고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조종기하고 리시버가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터하고 예, 프로브는 제거를 해라 라는 예, 안내 문구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예. 우선 요거는 이제 그 채널 매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움직였을 때의 RPM 주파수 범위를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것도 최대한 움직여 보고요. 다음에 네, 라디오 다음에 네, 6번 스위치 네, 7번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매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지고요. 네, 이게 다 됐으면 이제 완료 스위치를 누릅니다. 네, 완료 누르면 네. 이제 그 조종 스틱하고 스위치를 다 이제 원위치 시켜놓고 OK 눌러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움직였던 이 최대값 최소값이 다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일단 조종기 칼리브레이션은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완료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종기에 이제 그 스틱의 채널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조종기의 스틱과 스위치에 대한 그 무선 조종 고정, 칼리브레이션을 맞췄으면 이제 그 채널 매핑을 해줘야 된다. 보시다시피 이제 스틱 지금 그 조종기에서 움직이는 것과 실제로 이제 그 움직이는 아드파일럿에서 움직이는 이 채널의 매핑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이 매핑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조종기는 1번 채널이 스로틀로 되어 있고 2번 채널이 롤키 되어 있고 3번 채널이 피치 그리고 4번 채널이 요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틀리죠. 지금 1번 채널이 원래 이제 조종기에서는 스로틀로 돼 있는데 여기는 롤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트로틀로 바꿔주고 이 트로틀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바꿔주는 거는 이제 파라메타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파라메타 변경은 이제 구성으로 들어가서 구성 탭에서 전체 매개 변수 목록에서 파라메타 값 중에서
RC 맵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RC 맵에 피치 롤 슬로틀 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 1213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채널 번호를 할당해 주면 돼요. 그래서 1번 채널의 슬로트를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슬로트이 1번 채널이 돼야 되고요. 2번 채널이 이제 에일러론, 즉 롤이 되겠어요. 롤이 2번, 네, 롤이 2번 채널이 되겠고요. 3번 채널이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가 되겠죠. 3번. 그다음에 요는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해주고 매개변수 기록 눌러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저장을 해주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무선 조정 고정 메뉴로다가 돌아가서 이제 조정기 스틱을 움직여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슬로트를 올리면 슬로트가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오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올라오고 내리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피치도 올리면 올라오고 내리면 내려오고 이런거 볼 수가 있고요. 이 키 올려서 이제 이 키도 정상적으로 워킹된거 볼 수가 있고요. 이 키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종기하고 수신기에 채널 우리가 이제 배선하는 부분, 배선 방법과 그리고 이제 아드파일럿에서 조종기 수신기에 채널 할당해 주고 무선 조종 고정해 주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